자, 우리 잠원 중, 그리고 기산 중 학생들, 우리 마지막 직전 대비 보강입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민재도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갈게. 오늘 남북국치대 다시 한번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남 문제 풀고 선생님 피드백하는 시간 가질게. 괜찮지? 대답해. 네. 자, 그러면 우리 통일신라부터 볼게. 통일신라, 지금은 통일되기 전인데, 우리 무열왕 때부터를 보고 있다. 무열왕은 어떤 사람이었어? 김춘추였죠. 누구? 선덕여왕 때, 신하였었던 김춘추. 그치. 대하성 전투 때문에, 대하성 전투로 이제 김품석의 사위가 김품석이었잖아. 그치. 대하성 성주 김품석이 사위였는데, 이 사위가 자기 딸이랑 같이 죽었어. 그래서 백제 가만 안 둘 거야. 의자왕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고구려 가가지고 백제 같이 멸망시키자. 이거 이야기로도 있다 그랬었죠. 수군가. 자, 그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요, 최초의 무슨 출신왕이에요? 네, 진골 출신왕이에요. 이전까지 우리 통일신라에서는 무슨 제가 있었어? 네,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어. 골품제 하면은 딱 세 계급이 나오죠. 무슨 계급? 진골, 그리고 성골, 그리고 육두품.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성골이라고 하면은 성스러운 뼈 골자야. 성스러운 뼈다귀란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성골은 성골 출신 엄마와 성골 출신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야지 성골이 될 수 있고, 아빠만 성골이고 엄마만 진골이면은, 진골에 피가 섞여 있으면은 성골이 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성골, 엄마도 성골이고 아빠도 성골이고 하다 보면은 성골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생태계적으로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춘추가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었다. 때는 654년이었습니다. 자, 백제를 정복하죠. 나당 연맹을 맺어가지고 백제를 정복했습니다. 백제를 정복했었던 그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백장군의 대답. 황산벌. 황산벌 전투가 마지막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귀족회의였던, 신라 귀족회의였던 어느 권한이 낮아져? 네, 화백회의 맞습니다. 화백회의의 권한은 낮아지게 된다. 화백회의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어? 아니지, 집사부는 누구였지? 상대등이었죠. 네, 상대등의 권한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문무왕으로. 자, 무열왕은 왜 무열왕이었어? 무예에 열등해가지고 무열왕이었어. 정말 학문으로 뛰어나고 외교술로 뛰어난 김춘추가 이 무예에는 젬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아들은요, 학문에도 뛰어나고 무술에도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무왕이라고 불고 있습니다. 자, 문무왕은요, 고구려를 정복하고 나당 전쟁을 통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는요, 660 더하기 8 하면 668, 668 더하기 8 하면은 676,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다음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뭐 쳐놨어? 별표를 쳐놨다. 별표 한번 볼게. 자, 볼게. 자, 신문왕입니다.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신문왕이야. 신문왕 보게 되면은, 신문왕은 누구의 권한을 되게 많이 제지하려고 했어? 이제 얘들아, 진골 출신도 왕에 오를 수 있게 됐다니까? 김춘추가 진골 출신 왕에 오르게 됐었잖아? 진골 출신인데 왕에 오르게 됐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수의 진골들이 왕에 오르고 싶었을까? 그치? 근데 이때는 전시 상황이었고, 전쟁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혼란했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삼국이 통합되니까 신문왕 때부터 다른 진골 출신들도 왕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다른 진골 세력들, 한마디로 김춘추, 이 무열왕계의 직계가 아닌 진골 출신들이 왕에 오르려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신문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하는 왕이다? 왕권을 강화하는 왕이다. 그래서 신문왕은 별표입니다. 자, 신문왕 때를 보면요, 김흥돌의 난이 일어나요. 김흥돌은 신문왕이 누구였어요? 장인어른이었었죠. 그쵸? 아내의
아버지였던 거야. 근데 이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음돌을 비롯한 대거 진골 귀족들을 숙청을 합니다. 숙청을 해요. 그러면서 왕권의 전제와 왕권이 중앙집권, 왕이 굉장히 힘이 강한 걸 우리가 중앙집권, 왕권의 전제와라고 얘기해요. 왕이 모든 나라의 업무를 다 하는 거야. 전제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자, 그리고 나서 관료전 지급으로 넘어가 볼게. 요거 매우 중요해. 자, 관료전을 지급하되 노급을 폐지하는 거야. 이 노급은요,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놈, 요런 얘기 들어봤었지. 노급, 우리가 관리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임금을 받을 거 아니야? 이 임금을 노급, 자, 물론 사람들한테 징수할 때 이제 뭐 세금, 돈으로도 징수할 수 있었지만 노동력으로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게 포인트야. 개인의 노동력을 징수할 수 있게 되니까 개인의 뭘로 쓸 수 있겠니 얘들아? 사병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지. 사병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고려사 얘기했을 때 저기 최충원 때 사병 집단 확대했었던 그거 뭐라 그랬었어요? 도방이라고 얘기했지. 이거 중요해. 도방 중요해. 자, 최충원 도방, 최우는 정방 중요하다. 정방,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우가 설치했었던 거 정방이었고요. 잠깐만. 그리고 이제 노급을 폐지하고 사병을 만들 수 없게끔 노동력을 징수하는 노급을 폐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관료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지. 일단 노급을 먼저 폐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거든. 한 2년 뒤에. 자,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다. 문부관리에게 수조권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급을 했었던 거야. 아시겠죠?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게 관료전이다. 관료들한테 지급되는 무엇이다? 과천자 토지이다. 자, 제도 정비 잘 나오죠? 선생님이 주황 색깔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들은 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신문왕 때 제도가 정비되어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뉩니다. 구주, 전국을 구주로 나뉘고, 그치? 한주 기억나지? 한주는 특히 어디였어? 국경지대였었어요. 맞아요. 오소경은 뭐야? 다섯 개의 작은, 네, 수도였었던 것이에요. 작은 수도. 자, 국학을 설치해요. 국학은요, 불교예요? 아니면 유교예요? 네, 유학을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유학, 교육, 기관이었다. 유교 교육 기관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요거 구서당은 뭐였을까? 네, 군사제도예요. 지금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얘기하고 있어.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이고, 중앙군이고, 수도와 이 왕실을 집중적으로 지키는 중앙군. 그럼 십정은 뭐야? 네,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지방군이 되겠다. 자, 이 지방군이요, 매우 중요한 게, 선생님, 여기 여섯 주, 지방을 여섯 주로 나눴다 했잖아. 구주에서 한정씩 배치가 되고, 어디, 한 주만 국경지대다 보니까 하나 더 배치가 돼가지고 십정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딱 두 명의 왕만 딱 해주면은 통일신라는 다 끝이야. 딱 원성왕 볼게요. 원성왕은요,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상대전 출신인데 왕이 오른 사람이에요. 원성왕은요, 독서삼품과를 실시해가지고요. 자, 유교 경전을, 이거 유교에 관련된 거야, 얘들아. 유교 경전을 얼만큼 많이 읽었냐. 뭐 책, 얘기, 춘추, 이런 유교 경전, 유교에 관련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관리 등급을 상, 그리고 중, 하로 나뉘었던 거야. 그래서 독서 3품과인 거예요. 1품, 2품, 3품 해가지고 독서 3품과였다는 것이야. 하지만 이 독서 3품과는 다른 진골 출신들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실시되지는 못했었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진짜 성격 안 좋은 여왕 얘기했었죠. 진성 여왕. 자, 진성 여왕은 약 10년 동안 재위를 했었습니다. 원종과 애노애난, 적고적이 나는 꼭 필수적이야.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심지어 그냥 통일신라 안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는 뭐가 돼요? 스스로 이제 노비로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부적으로 이렇게
조적대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종과 에노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벌주 상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적구적의 난이라 그래서 적구적의 난은 심지어 빨간 바지, 구적이라는 게 바지라 그랬잖아요. 빨간 바지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통일신라의 수도는 어디야 얘들아? 신라의 수도는 바뀐 적이 없었지. 신라의 수도는 어디야? 네, 금성, 경주예요. 경주, 금성을 장악하기도 했었다, 점령하기도 했었다. 그게 바로 적고적의 난이었다. 이후에는요, 변헌의 봉기가 892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변헌의 봉기가 일어나면서 변헌이 무진주에서 난을 일으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만들어서 변헌은? 네, 맞아요. 변헌은 후백제를 만들고 후백제를 건국하고 같은 연도였었던 892년에는요 궁예가 양길의 부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궁예는요 어느 나라를 건국해요? 그렇죠,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자, 이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후고구려의 이름을 저기 마지인 태봉으로 바꾸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후 마태라고 외우면 외우기가 쉬울 것이다. 뭐라고? 네, 후마태라고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는 그냥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정말 킬러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야. 아시겠죠? 하지만 이 궁예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하였었던 왕건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왕건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의 국호를 무엇으로 바꿔요? 네, 고려라고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려랑 후백제랑 전투를 하는 것. 제일 처음에 무슨 전투였어요? 네, 공산전투였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공산전투. 자, 공산전투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 왕건에 정말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왼팔이었던 신순겸이 사망했었다고. 그죠?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었었고, 이후에 왕건이 딱 정신 차린 거야.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제 진짜 마음에 칼을 간 거지. 칼을 갈고 다시금 변헌이랑 전투를 했었던 게 무슨 전투였어? 네, 고창 전투였다. 알겠지? 매운맛을 보여주지. 견원, 매운맛을 보여주지. 고추장. 매운맛, 고추장 맵잖아. 그치? 고창 전투였다. 해가지고, 고창 전투에선 누가 승리를 했어요? 네, 칼을 갈았었던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마지막 신라의 왕은 누구였어? 네, 경순왕. 경순왕이 신라를, 고구려에 합치게 되고, 원래는 경혜왕이 후백제의 견원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후백제한테 항복할 수가 있겠냐, 얘들아. 그치? 우리 선대가 후백제의 견원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치? 그래가지고 고려의 왕건한테 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후에 견원, 이 후백제 안에서도 난이 일어나요. 왕위 쟁탈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견원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을 죽이고 그리고 견원을 감옥에다가도 가두게 된단 말이야. 그 견원은 어디로 가? 고려에 가서 항복을 했지. 그 항복하는 견원을 누가 받아줘? 네, 왕건이 받아주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고려. 그 한마디로 고려에서는 왕건과 견원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누구랑 전쟁을 해? 후백제의 신검과 전쟁을 했을 때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후삼국은 통일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